오늘은 왜 성가에 공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봉사팀 중에 승부 공양팀이라고 있는데요. 이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봉사팀입니다. 승부 공양팀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백중 기도를 기해서 승부 공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승가에 공양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가 그동안 1080일 기도도 시작하고 백중 기도도 있고 또 많은 기도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공양을 해야 될, 보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백중을 위해서 또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승부 공양을 1년에 두 차례 정도로 하는 걸로, 첫 번째로는 출가자의 날을 기해서, 출가자의 날을 우리 불광사에서는 스님의 날로 정해서 보통 승부 공양을 해왔습니다. 출가자의 날과 백중, 해양날 승부 공양을 하는 걸로 아예 1년 내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들까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며칠 사이에 공양을 올려라, 보시하라 그러면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생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축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승부 공양을 올렸다고 한것 같습니다. 네.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승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승가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승가에 대한 불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문도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불광 화합을 위한 1080일 기도를 시작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스님들과 신도들의 화합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도 스님들 간의 뜻이 맞지 않고 서로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승가를 대표해서 깊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1080일 기도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 승가의 유론들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사숙 스님들께 좀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부 공양이 백중 기도에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제가 백중 입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련존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신통력을 얻은 뒤에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신통으로 살펴봤어요. 살펴보았더니 어머니께서 아기 세상에 계시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음식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려봤습니다. 드렸더니 그곳 아기 세상에서는 그 아기 세상에 사는 이들이 음식에 손을 대려고 하거나 먹으려는 마음만 먹어도 그 음식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공양을 올렸지만 어머니가 젓가락이라도 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손을 대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드시지 못했습니다. 계속 배고픔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를 보고 목련존자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부지할 수 있을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아기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너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느냐. 오직 우앙거에 들어간, 앙거에 들어간 스님들이 한꺼번에 7월 15일,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면 자자를 하기 위해서 각기 자신들의 초소에 더 가까운 곳에서 모여 자자를 하게 되는데, 자자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철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고하는 의식이에요. 자자의식을 하게 되는데, 자자의식을 하기 위해 모인 그 승가 대중들에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러면 그 스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도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미래에 성자가 될 분들이 다들 거기에 모이시게 되는데 그들의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는 구제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 존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이라든가 공양물을 모아서 바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승가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그 공덕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 같이 기거하는 아귀 세상에 많은 존재들, 모든 존재들하고 합니다. 어머니하고 그곳에서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귀 세상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공덕이죠. 바로 거기서 중요한 것, 승가의 공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올린 게 아니에요. 승가 대중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승가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법회배우에 보면은 밑줄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조직.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승가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승가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차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로 승가는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승가에 공양하는 것은 불국토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승가의 대중들은 부따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혈연을 떠나서 부따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약간씩은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출가하는 그 마음, 그때는 진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승가의 일원이 돼서 부처님처럼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을 최소한 한 번은 했던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다면 그것을 깨우쳐드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간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입장에서 승가에 우리는 공양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승가를 바르게 가꾸어서 우리들의 온전한 스승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가의 이론이 되면, 승가의 이론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연 중에서 가장 끈끈한 게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근데 승가의 이론이 되게 되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느슨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예 안 만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날 한 시간씩 만나는 것 같아요. 명절날, 추석날 가서 한 시간 동안 어머니 만나고 오고, 뭐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2시간 정도 만나고, 그리고 절에 오셔서 제를 지낼 때 한두 시간. 예. 저희 집 제사를 다 절로 모셨어요. 근데 절을, 예, 뭐,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걸 따로따로 지내기가 다들 벅차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지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한 4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은 느슨해지고 우리 스님들 간의 인연만 남아있죠. 근데 스님들 간의 인연은요, 혈연만큼 끈끈하진 않아요. 혈연만큼 끈끈하진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요. 스승하고도 옳지 않다고, 스승의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일요일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제가 우리 문도의 모 스님을 감금을 했다고 문자를 보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불광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1080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철칙입니다. 그래서 험한 말도 하지 않겠다, 남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에요. 온전한 비판, 공정한 비판, 바른 비판이 아니면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겠다,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도 내지 않겠다. 근데 큰 소리는 상대방이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게 나오기도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짜 자비로운 마음을, 자비를 잃지 않겠다. 그걸 제가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도 스님을 감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문도 스님께 문도 스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문도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문도 스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은사 스님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불광사는 문도회가 주축이 되어서 사찰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곱회 시식대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일요곱회 시식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일요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서 저하고 차담을 하고 우리 사숙스님들하고도 차담을 하시고, 그리고는 당신이 거기 내려가서 시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당신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내려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내려가시더라도 연락은 해드리고 안 내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통에 제가 마치 감금했다는 그런 이상한 오해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 일은 일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그 스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을 테니까 그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게 해서 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설사 제가 잘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송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감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그 형사 체벌감이에요. 그런 범죄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제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언젠가는 승가의 일원이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점점 발전해 나가잖아요. 지금은 이번 생에는 제가 불자로서 그냥 기도에 참여하고 또 스님들 때 공양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출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다음 생에가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언젠가는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자기의 몸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나에게 승가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미래의 승가의 유련이 될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동체 대비다.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는 게 우리가 똘똘 뭉쳐가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승가의 이론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언젠가는 출가의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나 자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불교는 이타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타적인 종교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에게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에게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명성을 얻게 되고 또 자신에게도 재물이 쌓입니다. 내가 많이 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는 베풀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만든 물건 우리가 사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해 줄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다 보시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 승가에 보시하는 것, 그건 또 남에게 보시하는 것, 그게 남을 위하는 것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보살행도 마찬가지예요. 보살행하게 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복덕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교는 진정한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정한,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이비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이기주의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것도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국토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승가의 대중들은 세속에서의 욕심, 혈연을 버리고
혈연을 버리고 승가의 일원이 됐습니다. 혈연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아주 끈끈한 조직, 끈끈한 이 공동체는 버리고 느슨한 공동체로 왔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도 현재 제가 불자일지라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난 언젠가는 승가의 일원이 된다. 그래서 승가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찌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듣고 아나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함, 아라한 바로 아랫단 겁니다. 아나함이 돼서 이분은 정말 많은 공양을 올렸어요. 한 번은 500대의 수레에 온갖 음식과 공양물을 가득 싣고 3,000명의 시민들, 자기 고을 사람들을 모시고 바로 사와띠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와띠로 가서 오랫동안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난다존자가 찌따의 공덕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법구경 303송을 읊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법회보에 법구경 303송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이 부분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진심이 가득하고 계행 있는 이에게는 명성과 행운이 함께 따르나니 그는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 고시하는 것, 그게 내게 되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명성과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가 보살행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8월도 마지막이어서 가을시 한 편을 적어놓았으니 이건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홀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활정도를 실천하며. 활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운으로. 보현 행운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관님 바랍니다.